일본은 1931년 9월 18일 만주 사변을 일으킨 후부터 1945년 태평양 전쟁에 패전한 해까지 병사들의 성적인 위로 명목과 전쟁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중국 상하이에 일본군 위안소를 최초 설치했다. 1937년 중일 전쟁을 계기로 일본의 위안소는 급속히 늘어났으며 점령지 확대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동원 지역 역시 확대됐다. 또한 위안소 초기 설치 시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조선, 타이완 여성들이 주로 동원됐으며 그 외에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거주 네덜란드인 여성들도 강제 동원됐다고 한다. 광복 70주년이 된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살아있는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는 역사에 산 증인입니다. 이용수입니다. 15살에 밤에 자다가 밤에 군인한테 붙들려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만 저는 조선의 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14번째로 큰 도시 샌프란시스코. 이곳은 자유와 젊음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밑바탕에 두고 있는 도시인데요. 19세기 말 중국과 일본에서 쿨리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가장 먼저 정착한 도시답게 아시아계 미국인의 인구가 매우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의 도시, 오늘 이곳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아주 중요한 공청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칼튼 지역에 위치한 시리홀에는 미국 도시 중 유일하게 아시아계 미국인 의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단일 도시로는 가장 많이 일본계가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중국계 아시아인들인데요. 여기 그 중국계 아시아인 중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는 한 사람. Members of the Comfort Women Justice Coalition and leaders from the Asian Pacific American community have worked relentlessly to raise awareness of the women who suffered during World War II,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Imperial Armed Forces as Comfort Women. But the resolution also supports a memorial for the so-called Comfort Women. 미국 샌프란시스코 의회 시의원 에릭마 의원은 사회 정의와 실현을 위해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아시아인 중 한 사람입니다. 그중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점으로 앞으로 진행될 일주일간의 여정 속에 그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땅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기린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For the past several years, my office has made compassionate, informed, and sincere efforts to work closely with the Comfort Women Justice Coalition, with the mayor's office, but also with women's civil rights, faith-based, and community leaders from Korean American, Chinese American, Filipino American, and Japanese American communities to craft this resolution in the spirit of unity and moving our city forward. 위안부 기린비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것. 그것이 곧 시의 발전이자 후세대들이 살아가는 데 기준이 돼 가치관으로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는 에릭마 시 의원의 말처럼 차세대 여성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숙제인 것이겠죠. 오늘 이곳에 또 한 명의 여성 인권 운동가이자 위안부 역사의 산 증인인 이용수 할머니가 참석했는데요. 할머니의 등장으로 의회 내부는 사뭇 숙연해집니다. 저는 역사에 산 증인입니다. 이용수입니다. 15살에 밤에 자다가 밤에 군인한테 붙들려갔습니다. 군인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끌고 가서 전기 고문이야 칼로 몸을 그려서 죽여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일본이 어린아이를 끊고 가서 군인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기 고문이야 칼로 몸을 그려서 이렇게 병신을 만들어놨습니까? 나는 위안부가 아닙니다. 나는 이용수입니다. 일본이 위안부를 만들었습니다. 끌고 가서 군인을 따라다니면서 성노예를 만드는 일본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걸 공식적인 사죄하라고 배상하라고 23년을 대사관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외쳤습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아팠을 육체와 정신의 고통, 15세 소녀의 작은 외침은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 위치한 주한일본대사관 앞. 오늘도 어김없이 여성인권단체 회원들과 시민, 그리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함께 싸우고 있는데요. 단지 이들이 국가에 대한, 소녀들에 대한 보상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시간도 서러워 멈춰버린 잊으려도 지우려던 죽어서도 죽지 못하네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에 저희가 앞에서 나서서 같이 잘 해보자는 이야기를 하러 나왔는데요. 할머니가 아프셔서 오늘 못 오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안타깝고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할머님들 자꾸 연로하셔서 정말 많이 이제 그 힘들어지시는데 정말 할머님들 마지막 한 분이라도 정말 살아계실 때 진짜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정말 제대로 된 보상을 반드시 받아야 될 때까지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무장 세력이 강점 시기에 위안부라는 괴상한 이름으로 20만 명이 넘는 어린 여자아이들과 여인들을 욕해 성폭행을 자행하고 성노예로 삼았던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필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겪어야 했던 그 일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요. How old are you?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얼마 안 돼요. 88세입니다. 한국에서는 같이 사는 분 있으세요? 혼자 살아요. 혼자. 그대로 일본을 갈발라고. 그대로 일본을 갈발라고. 일본을 일본한테 당했는 그대로. 갚으려고. 일본한테 일본과 싸우려고. 그 좋은 게 없는 때문에 지금도 저리요 있으면 저리 가지고 다리도 좀 서서나 저리요 피가 안 돌아요. 그러니까 아프다 전신이 아프다 가 이렇게. 그 전기 고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끄고 가서 막 밀어놓고는 또 와가지고 머리를 채들고 허리를 차가지고 허리 이게. 이거 간이 떨어지는 것더라고. 막 선수 비면서 내가 막 용서해달라고 이랬거든. 고문은 많이 당했어요. 많이 찢고 막 많이 맞았어요. 70년 전의 고통과 시련이 몸 구석구석에 고스란히 남아 마치 할머니에게 그날의 기억이 잊혀질까 걱정이라도 하는 듯 손과 다리의 저림이 온몸 곳곳의 통증으로 다가옵니다. 지금도 밤에 악몽 꾸세요? 그럼요.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잡아요. 3시간. 공청회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기자들과의 간담회가 있는 날이라 그런지 장례가 아주 분주합니다. 각 중요 방송사는 물론 지역 신문사들이 앞다투어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사를 다루기 원해서인지 수많은 취재진들이 빼곡히 장례를 채웠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는 위안부 기린비 결의안 통과를 위해 위안부 정의회복연대와 보상책연합회, 민권법운동, 연합인 리더들, 변호사 조합회, 그리고 NCRR 연합회 및 양심이 있는 일본계 미국인이 합세해 결의안 통과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목표는 무엇일까요? We have been working on this issue since 2007
And since the very beginning, even before we started working on the House Resolution 121, there were other efforts to remember this egregious crime against humanity in the U.S. Public a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hen Congressman Mike Honda introduced a House Resolution 121 and it unanimously passed. Working on it together brought different communities together, and it was a uniting experience, and it was really strengthening and energizing experience for all of us. 혼자가 아닌 함께여서 가능한 싸움. 에릭마 시 의원뿐 아니라 위안부 기린비 건립을 위해 함께 동참하며 누구보다 앞장서 싸우는 또 한 명의 일본인 의원이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17지역구 하원의원으로 활동 중인 마이클 혼다 의원을 통해 이 싸움을 함께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I think it's good. I think it's the movement is good. It's we have statues all over this country of generals, of other people involved in the Civil War, the World War I and II, the Revolutionary War. But very rarely do you have statues of the victims. And the statue of, the memorial statue that the Korean community wants to erect reflects a couple of things, that something happened in the past, and that it tells a story of what happened to the women and who did it, and why the memorial is there to remind people that there's still an apology demanded of the Japanese government.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억압됐던 자아를 위해 오늘도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이클 혼다 의원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It's one of public service. It's one to be able to fight for equality and equity. And for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 and resolving conflicts between countries without bullets, bombs, and bloodshed. You know, that's the old-fashioned way. Today we have to use our head and use diplomacy like Obama's doing right now. So the future, my future, every 2 years, you know, people decide what happens to me. So I'm perfectly happy to be the people's servant and always trying to do the right thing. 지난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이 서울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국제적 외교를 중점으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쟁점이 가장 큰 논의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2012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대담 이후 3년 6개월 만에 열리는 회담이기에 양측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 역력한데요. 우리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 연내 타결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한일 관계의 실타래는 이번에도 풀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혼다 의원이 바라보는 아베 신조 총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Prime Minister Abe has a long history in understanding the issue of the Weonbu, the harmony. So before the Kono statement, after the Kono statement, it doesn't matter. He doesn't want to do this. Okay? Abe should apologize. Even Norihito, the Crown Prince, had said that Prime Minister Abe should speak of history humbly. Well, the Japanese government lost an opportunity. The Korean government or the Korean people did not lose an opportunity.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공청회장. 오늘은 무엇보다 위안부 기린비 건립을 놓고 11명의 시의원과 각종 찬반 단체들의 감론을박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이 위안부 기린비 건립 허가를 인정받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인데요. Please wrap up, Commissioner. We have a memorial in Japan, atomic bomb, two cities. That's terrible, terrible. Please wrap up, Mr. Ao. Yeah, okay, two more sentences. And Japan and U.S. are all allies. And we exchange culture, business, and military. Thank you so much, Commissioner Ao. Thank you. Thank you. Next speaker. There is a book written by the C. Sarah Saw, professor of anthropology in this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She wrote on comfort women. Then she refers to the lady who spoke earlier, Lee Yong-soo. Now, in the beginning, the first set testimony she said was, in the early morning, she and her friend quietly left home, went to comfort woman recruiter. Mr. Mara, that's not what she said. Are you calling her a liar? Then let me finish. That's not what she said. I'm saying what is written in this book. 위안부 채용 담당자에게 자발적으로 갔다니요. 상대방이 어이없는 억측 의견들이 난무하자 묵묵히 듣고 있던 할머니가 이내 울분을 토해냈는데요. Thank you to Miho. Here. 견디기 힘든 한 시대를 살아온 할머니. 또다시 상처를 입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This is one atrocious example of human trafficking a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it is certainly not limited to Japan. But it does not erase wha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military did. I also wanted to say that San Francisco is a place of the founding of the United Nations. We have memorials not only to the Holocaust, but the 100-year-old Armenian genocide on Mount Davidson, peace pagodas donated by the people of Osaka, to many other memorials that are on public park space. And my hope is that as we develop a memorial for the over 200,000 girls and women and the current 2.09 million people that are human trafficked every day throughout the world, that this memorial will fit in very nicely with our values as San Franciscans. 2013년 여성가족부 성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3,500명 중에 19세에서 65세 이하 성인을 기준으로 성추행 첫 피해 연령은 만 19세 미만이 36.4%, 만 19세 이상이 63.6%의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심한 성추행과 강간은 여성들만 피해를 본 사실이 새롭게 대두됐습니다. 특히 심한 성추행의 경우 19세 이상이 65.4%, 강간의 경우 60.7%로 두 경우 모두 19세 미만보다 이상인 경우가 높게 나왔습니다. 오늘날 위안부 피해자 여성들의 문제는 단지 20만여 명에 국한된 문제이기보다 반인륜적인 세계 모든 여성들을 겨냥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곳 공청회장 여성 의원들의 호소에는 더욱 절실함과 간절함이 표출됩니다. This memorial is a true statement of what happened in World War II. Our city must erect a monument. Well, this is an apology, a real apology. West German Chancellor Willy Brandt knelt down during his visit in the former Jewish ghetto of Warsaw, where World War II started when Germany invaded on September 1, 1939. No one can say he did not apologize. Kneeling is a symbol in every country, in every language. You know, we're wearing these t-shirts, and you know, it's said that when a butterfly flaps its wings in California, it could engender a typhoon or an incredible incident in India or around the world. And actually, as the symbol of the comfort women, that's what the comfort women stand for. That's what they did. People don't realize
But for almost 50 years, these women, there were hundreds of thousands in Korea, 10,000 in the Philippines, thousands all over Asia, were silenced and were silent. They were shamed, as women always are. It's always the woman's fault if she gets raped. And it is easy to understand why Japanese Americans would support the Comfort Women. If you look at our history of the incarceration of the camps by our own government during World War II and the successful redress campaign of the 1980s, I am really proud of how our community spoke up about the pain of the camps after 40 years. And similarly, the Comfort Women, like Grandma Lee, bravely speaking out after 70 years. I am proud of how our community stood up to the naysayers, to Senator Hayakawa, who said the camps were a three-year vacation, and to the Comfort Women who speak out and continue to speak the truth to people that say it never happened. 위안부 기림비를 세우기 위한 여성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에는 대항하는 일본의 극단 거부주의자와 일본 재팬타운 위원회는 반대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I have a letter on behalf of the Japantown Task Force. It's a economic development and planning and preservation of Japantown on behalf of the board. I am the chair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of the and on the board. So that number one, proper outreach and education can be made to the Japanese American and Japantown community, given the perception that an anti-Japanese backlash would impact the lives and their community. And number two, a broad and inclusive process that includes key members of the Japanese American community be put into effect toward a more amenable solution that would draw all parties and neighborhoods together toward a peaceful and amenable resolution of this contentious issue. In addition, it was clear that leaders in the Japanese American community have not been approached to work closely with the broader API community on the Comfort Women Memorial issue. 위안비 기린비 세우기 운동은 2010년 미국 동부 뉴저지 펠리시에스 파크에 1호가 세워진 이래 2012년 12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뉴욕주 나소 카운티 등 미국과 캐나다 전역 9개 도시에 현재 11개가 세워져 있는데요. 일본 구구 세력들의 방해 공작이 계속해서 자행되어 온다고 합니다. To reduce the hatred, division, and racism the current tone could create in our city of peace and love, social justice should never be at the expense of another ethnic group, in this case, the Japanese American community and our members. Women do not need to be memorialized. Ms. Ito, can I just ask, where's the hatred in the language of the resolution? Could I just finish and I'll explain? Yes. Mm-hmm. My statement. Well, I feel you've been dismissive of the Japanese American voice. I'm here to express that. I just want the public here to know and the media who's here that we will not be dismissed. We are a very small community, like the African American community. We're less than 10,000. We are not going to be dismissed. Thank you. So, Ms. Commissioner Ito, can I just ask you, so I'm trying to develop empathy for all and to try to understand. I have seen the language of the amendments, and some just undercut the spirit of what the Comfort Women Coalition have come up with. But I guess my question to you was, where's the hatred in the language of the resolution? I know it might make you feel uncomfortable, but I still don't understand where there's hatred, because it's about unity and healing that the resolution acknowledges. It acknowledges historical fact. You're not in my shoes, Supervisor. It makes You're you not feel in my shoes. Uncomfortable. 88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팔다리 저림의 고통을 인내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이용수 할머니. 그녀가 이곳 샌프란시스코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과거 치욕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그 곁을 지키려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There were terrible crimes that were committed during World War II, as we all know, in Europe and in Asia, and yes, in America too. There are victims who deserve our respect and lessons we must never forget. We have a moral obligation to remember. But commemorating the past should be about healing wounds and not reopening them. Today, I hope that we can move in that direction. 브리드 의장의 의견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이용수 할머니는 그저 두 손을 모으고 초조하게 기다리는데요.
이제 남은 의원들의 마지막 발언 기회. When he first brought this up, I gave us notice about this, I jumped right at it and said, "Yeah, I want to co-sponsor. This is really important for myself." I grew up with these stories also, and didn't realize as a kid what my parents were talking about. But later, when I read about it, I realized it. And I want to thank the coalition. Thank you, Grandma Lee, for being here from Korea. And so I want to thank you all for being here, and I hope that we can move on from this being more productive in our community. So thank you very much. 70 years is a long time to wait for recognizing and remembering and condemning this despicable act. I'm grateful to Grandma Lee for coming to inspire us, to those who have worked hard to come to this day, and to my colleague Supervisor Marr and those who have participated in this. 많은 의원들의 노력으로 인해 오늘 샌프란시스코 결의안의 통과를 간절히 바라보는데요. 과연 의원들의 결정, 어떤 선택을 할지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Madam Clerk, can you please call the roll on the item as amended? Supervisor Farrell. Aye. Farrell, aye. Supervisor Kim. Kim, aye. Supervisor Marr. Aye. Marr, aye. Supervisor Tang. Aye. Tang, aye. Supervisor Wiener. Aye. Wiener, aye. Supervisor Yi. Aye. Yi, aye. Supervisor Avalos. Aye. Avalos, aye. Supervisor Breed. Aye. Breed, aye. Supervisor Campos. Aye. Campos, aye. Supervisor Christensen. Aye. Christensen, aye. Supervisor Cohen. Aye. Cohen, aye. There are 11 ayes. 예, 그렇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yes를 외치는 순간. 그리고 의장의 한마디. For the amendments proposed by Supervisor Marr that were seconded, colleagues, can we take these amendments without objection? Without objection, those amendments passed. And on the... And colleagues, on the amendments proposed by Supervisor Wiener and Yi, colleagues, can we take that amendment without objection? Without objection, that amendment passes. And on the 내가 겪은 것이 아니더라도 내 것처럼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일들을 행하는 샌프란시스코의 의원들 모두가 한 명도 반대 의견 없이 통과다란 결론을 내며 뛸 듯이 기뻐하는군요. 그 누구보다 묵묵히 장례를 지키며 초조하게 기다려야만 했던 소녀가 이곳에 있습니다. 마치 몇 년의 세월이라도 보상받은 듯 할머니의 며칠의 수고와 노력들이 할머니의 미소를 통해 보상된 듯합니다. 위안부 기린비를 위해 장장 10시간의 비행기에 몸을 싣고 온 이용수 할머니. 그런 그녀를 위해 샌프란시스코 위원회 단체들과 의원들의 감사패로 그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감사패도 발표하셨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좋아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그것은 위안부 여성과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성들의 성폭력 방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You've inspired me like no other. For so long, for 60 years, you fought with no justice, and you keep on fighting. And so that kind of thing is something that I can use to the day I die, and I want to use that, you know, give that kind of spirit to all my children. Grandma Lee, we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all the way from Korea to San Francisco. We thank you for energizing us. We thank you for making the silence disappear so that more victims can come out and there will only be survivors of human trafficking. 오늘 이 자리에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위안부가 아니다. 나는 이용수입니다. 역사의 산증은 이용수입니다.